자, 문장의 종류 워크북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건 뭐 빼고 다 다루고 있다. 그렇죠. 오, 평서문 빼고 다 다루고 있죠. 누가 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누가 다 라고 표현하는 것 빼고 다 다루고 있습니다. 문장의 종류를 뭐 여기엔 다루고 있지 않는 것까지 합치면 평서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도 있는데 여기선 다루지 않고 있고요. 의문문도 있습니다. 그 외에 명령문, 감탄문, 선택의문문, 부가의문문, 부정의문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명령문 하면 뭐가 떠오른다? 일단 뭐뭐 해라 라고 해석하는 거죠. 뭐뭐 해라, 뭐뭐 하세요, 뭐 좀 더 공손하고 하고 싶다면 뭐뭐 하세요 라고 표현되는 것들이고요. 뭐 어떤 상황했습니까? 상대방에게 뭔가를 충고하거나 말 그대로 명령하거나 또는 뭔가를 부탁할 때 쓰는 겁니다. 숙제해라 뭐 이런 것들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용방법은 뭐로 시작한다?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시작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를 사용하는 명령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가 들어가 있는 하다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Be careful.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김에 해볼까요? 하지 마세요 명령문도 있죠. 하지 마세요 명령문을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부정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뭐 그게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게요. 하지 마세요 명령문. 지각하지 마세요. Don't be late. Don't be late. 네? Don't be late for class. Okay. 그래서 하지 마세요 명령문도 있죠. Don't be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다시로 시작하는 거 뭐 일어서라, stand up, 앉아라, sit down, 책을 펼쳐라, open your book. 그렇죠? 그 다음에 문을 열어놓지 말아라, don't open the door. 뭐 don't 뒤에 또 하다시를 집어넣어서 하지 말라 명령문이 가능하겠죠. Don't be late for class. 됐습니까? 자, 요런 식으로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에서 더 얘기하자면 명령문의 형태는 아니지만 똑같이 충고 명령 부탁할 때 상대방 2인칭에게 충고 명령 부탁할 때 쓰는 명령문 말고 방법은 뭐가 있다? You shouldn't be late for school 하면 되겠죠. You shouldn't be late for 아, 쟤도 있구나. You shouldn't be late for class. You should나 you should. 조동사 you shouldn't를 써서 조동사 should를 써서 명령문은 아니지만 충고, 명령, 부탁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지도가 쭉 어떤 제목을 딱 보고 아, 이런 거 배웠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지. 이런 것도 생각이 나셔야 되겠습니다. 명령문 뭐뭐 해라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명령, 지시, 부탁, 금지 뭐 충고 이런 거 할 때 쓰이며 주어 2인칭 주어가 생략되었다. 명령을 받는 사람이 항상 몇 인칭이기 때문에 2인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를 생략하고 뭐로 문장을 시작하게 된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게 된다.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비.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은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가 들어있는 형태, does가 들어있는 형태도 아니고 did가 들어있는 형태도 아니고 do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문장을 시작한다. You answer the question.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답해라. Answer의 뜻이 뭐예요? 답하다 라는 동사니까. Okay. The question에 대해서 answer해라. 대답해라. 부탁이나 요청을 나타내는 경우에 좀 더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더 polite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뭐 문장의 앞이나 Please answer the question. 여기 please를 여기다 넣거나 answer the question, please 이런 식으로 문장의 앞이나 뒤에 이렇게 please를 넣으면 어떤 느낌이 든다? Polite한 느낌, 공손한 느낌이 든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Help me, please 하면 되겠죠 뭐. 또는 여기다가 please help me 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 다음 하지 마라 명령문은 don't 뒤에 동사 원형 don't be late for school
됐습니까? Don't open the door. It's cold. 이런 것들. 그래서 don't be나 don't 뒤에 do가 들어있는 형태. Don't open, don't close. 뭐 이런 것들. Don't sit down, don't stand up.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교실에서 뛰지 말아라. 뛰지 마세요. Don't run 하면 되겠죠. Don't run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classroom. 뭐 전지사 써서 where에 대한 대답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명령문 봤고요. 명령문은 명령문인데 종류가 좀 다른 제한 명령문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Let's. 그렇죠. Let's가 떠올라야 되겠죠. Let's 뒤에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의 종류는 두 가지. Let's be 또는 let's 뒤에 do가 들어있는 형태. 우리 다 같이 놀자. 이런 표현 하면 되겠죠. 우리 다 같이 놀자. Let's play.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조심하자. Let's be careful. 이렇게 쓰면 되겠죠. Let's be careful. 우리 다 같이 조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딩 때 제한 명령문을 일부러 선생님이 해석에다가 자꾸 우리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같이 조심합시다. Let's be careful. 우리 다 같이 놉시다. Let's play. 이런 것들이죠. 왜 우리라는 말을 집어넣냐? Let's는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Let us. 그렇죠. Let us.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let은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라는 뜻이고요. 얘가 지금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니까 품사가 동사죠. 그럼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명령문이 맞죠. 얘는 목적어예요. 목적어. 내버려 두세요. 우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할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상태 같은 거를 let us be 라든지 let us play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제한 명령문입니다. 자,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또 만나게 될 거냐면요. 5-3의 B에서 또 만나게 될 거예요. 문장의 형식에서 O형식인데 이거 사실 따져보면 O형식인데 사역동사가 사용돼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야 되는 형식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좀 이따 배우면 되고요. 그래서 let us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우리 다 같이 지각하지 말자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지각하지 말자. 뭐 let us는 여러분 잘 안 쓰던 거니까 let's. 그렇지. 우리 다 같이 지각하지 말자. Late 하면 되겠죠. Let's not be late. 자, 지금 제한 명령문에서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라는 부정 제한 명령문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죠. 부정 제한 명령문은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지 말자라는 표현은 우리 다 같이 지각하지 말자. Let's not be late. 이런 형식으로. 여기에다가 not이 들어가 있는 동사 원형. 우리 다 같이 놀지 말자. Let's not play 하면 되겠죠. 우리 다 같이 하자. Let's be, let's do 이런 식이고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 Let's not be, let's not do의 형태로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Let's not be late. 우리 다 같이 지각하지 말자. 됐습니까? 자, 제한 명령문.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한 명령문은 뭐 하기? 대아파트에서 제한하기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많이 했죠. 이거 말고 4개 정도 더 했습니다. Why don't we? 뭐 이런 거 기억나셔야 되겠고 Shall we? 이런 거 기억나셔야 되겠죠. Shall we는 좀 이따 또 등장하죠. 왜 동공지진이야. 응? Shall we 좀 이따 또 나올 예정이잖아. 그치? 응. 맞죠? 응. 맞죠? 그치? 응. How about doing? 이런 것도 제안하는 거. What about doing? Why don't we? 동사 원형. Let's 동사 원형. Shall we? 동사 원형 물음표. 뭐 이런 것들. 제안하는 대화 파트에서 다뤘던 것들도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제안 명령은 let's 뒤에 동사 원형으로서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라는 뜻이다. 우리 다 같이 점심 먹자. Let's have lunch together.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안 명령문의 부정,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는 let's not be, let's not do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Let's not be late. Let's not 뭐 let's not jump 뭐 점프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에 통째로 외워야 할 표현이 나오죠. 산책하러 가다 go for a walk 이런 거 됐습니까? 우리 다 같이 산책하러 가지 말자. Let's not go for a walk where it's raining outside. 여기다 접속사 뭐 하나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막
센스가 넘치시네요. 이제 손발을 맞췄다는 게 이런 의미죠. 손발을 맞추니까 이런 게 팍팍팍팍 아무래도 저기다가 뭘 넣으라 할 것 같아.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우리 산책하지 맙시다. Let's not do, let's not go. 하지 말자. 자, 감탄문입니다. 감탄문의 특이한 점은 문장이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렇지. 됐습니까? 너도 나, 너,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모두 다 어떤 뭔가 대상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다인지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정말 빠르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거북이 보고 정말 빠르군 이라고 얘기한 건 틀림없이 아니죠. 그렇죠? 정말 빠르군 했으면 뭐가 그 자동차가 라는 말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같이 이제 여행을 가서 높은 곳에 산 위에 올라왔고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뭐 단풍이 막 울긋불긋 물들어 있어. 그렇죠?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말 아름답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정말 아름답군 그 경치는 이렇게 그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 정말 아름답군. 뭐 오늘 아침에 영하 10도였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영하 10도였으니까 아침에 이제 뭐 아침 일찍 가는 학원 가려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9시에 집을 나섰어. 뭐라 그러면서 집을 나서겠어? 정말 춥군! 아니지, 여러분들, 이씨, 춥네! 막 이러면서 나왔겠지, 뭐. 됐습니까? 그 날씨가! 뭐 이런 얘기 굳이 안 하잖아. 졸라 춥네! 뭐 이러면서 나가면 되잖아. 그쵸? 졸라 춥구나, 날씨가! 이런 얘기 굳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감탄문은 누가 다가 생략될 수 있다. 원래, 날씨가 엄청 추우면, it's very cold.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뭐 하나 더 하지, 뭐. It's a very cold day.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감탄문이죠. It's very cold. 감탄문이죠. 그렇죠. 이게 감탄문일 리가 없죠. 감탄문이라면 깜짝 놀라는 이유가 문장의 앞으로 뭔가를 H로 시작하는 뭘 달고 앞으로 가든지 얘 때문에 깜짝 놀랐으니까 얘가 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또는 W로 시작하는 뭔가가 여기 앞에 있고 깜짝 놀라는 이유가 여기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동사가 뒤로 가는 보통 일반적으로 영어 문장은 평소문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누가다로 시작하는데 유일하게 누가다로 시작하지 않고 깜짝 놀라는 이유가 되는 말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 It's very cold를 감탄문으로 변환하면 뭐가 되겠다? How cold it is 하고 how cold라고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감탄하기 위해서 위치가 변경되는 어순이 바뀌는 부분에 뭐가 명사가 없으니까 how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very 같은 이런 부사는 빼고 핵심되는 단어만 how cold it is 정말 춥군. 반면에 요런 거 감탄문 만들어보면 It's a very cold day. 정말 추운 날이다. 이거 감탄문으로 바꾸면 깜짝 놀라는 이유가 되어서 위치가 이동되는 부분에 명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건 없어진다 했죠. 그래서 감탄문 만들면 뭐다? What a cold day it is 하고 느낌표 붙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랍니다. 뭐를 제외하고 주어와 동사 맨날 땅콩 구리는 부분 제외하고 얘 빼고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탄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서 how와 what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뭐를 사용하게 된다? what을 사용하게 되고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이며 처음 등장한다면 여기에 부정관사 on이 필요하겠죠. What a wonderful world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라는 감탄문이 뭐라고요? What a wonderful world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What a cold day 이런 식으로 What a cold day it is. What a wonderful world it is. 그래서 주어 동사는 감탄문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괄로 했다는 얘기는 뭐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 What a wonderful world. What a cold day.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생략이 가능하다. It is a very sad movie. 그것은 엄청 슬픈 영화야. 누가 다 이렇게 되는데 요까지 이렇게 끊어 생각하면 되는 거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비동사를 사용했음이 여기서 끊기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끊기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 밑줄 긋고 무비에다 밑줄 긋고 여기에다 X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감사문 완성되면 완성된 표현은 뭐다? What a sad movie it is. 정말 슬픈 영화구나. 그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이거야? 네. What a sad movie it is. 그 다음에 how로 시작하는 경우 뭐 빼고 주어 동사 빼고 위치가 이동되는 부분에 명사가 없죠. 그래서 how를 시작하게 된다. The stone is very heavy. 그 돌이 엄청 무거워. 정말 무겁군.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그래서 very heavy가 앞으로 가고 명사가 없으니까 정말 무겁구나. How heavy? 누가 다? The stone is.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출제 많이 되는 거 특히 이런 경우에 what을 써놓고 what을 써놓고 이게 맞냐 틀렸냐 보면 what이 있을 때는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명사 있네. what이 오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뭐를 하라고요? 땅콩 좀 그리라고요. 됐습니까? 땅콩 빼고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what을 쓸지 how를 쓸지를 결정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땅콩 그리는 거 많이 구경했으니까 이제 스스로도 땅콩 그릴 줄 알겠지 뭐. 그렇죠? 그래서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줄 알겠지 뭐.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감탄문을 내가 다 보여주고 다 찾아줘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원리를 가르쳐줬으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응용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감탄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의문문입니다. 넌 초콜릿 좋아하니? 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할 수 있죠. 너 초콜릿 좋아하니? 아니면 민트를 좋아하니? 그래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얘기했죠. 선택 의문문의 형태는 뭐 위치가 사용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상관없습니다. Which do you like? Chocolate or mint? 하고 물음표 이렇게 있는 거죠. Which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Do you like chocolate or mint?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근데 선택 의문문의 특징적으로서 어느 것이란 뜻의 which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Which snack do you like? 뭐 chocolate or mint? 이럴 수도 있고요. Which do you like? Chocolate or mint? 할 수도 있고요. Do you like chocolate or mint? 해도 전부 다 선택 의문문인 거죠. 선택 의문문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yes, no라고 답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종종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라는 유형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Do you like chocolate or mint? 라고 A가 얘기했는데 B가 그 밑에 yes 이렇게 하면 Do you like chocolate에 대해서는 그냥 뭐 뒤에 or mint를 붙이지 않은 Do you like chocolate? 이라고 물었을 때는 yes나 no라고 대답할 수 있죠. 하지만 Do you like chocolate or mint? 라고 A가 물었을 때 B가 yes나 no라고 답하면 그건 잘못된 대화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자, 선택 의문문은 A or B를 사용해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의문문이다. 뭐 which 요거 없어도 상관없죠. Do you want rice or bread? 이래도 상관없죠. 또는 which do you want? rice or bread?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rice하고 bread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얘는 영어 단어가 뭐야? 여기에 rice고 여기에 bread면 여기에 영어 단어는 food니까 여기에다가 which food를 넣어도 또 상관없겠죠. which food do you want? rice or bread? 이렇게 물었는데 한국에는 역시 그래서 I want rice라고 뭐 답할 수도 있겠고 뭐 빵 먹고 싶으면 I want bread라고 할 수도 있겠죠. 팡게투빵 맛있는데 먹어봤어? 팡게투빵 먹어봤어? 팡게투 뭔지 몰라? 저기 문성에 가면 팡게투란 빵집이 있는데 별로 안 멀어. 걸어가면 한 15분이면 갈 거야. 얼마 안 걸려. 그 소금빵 졸라 맛있는데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쉬니까.
아저씨가 손목이 아파서 안 되겠대. 진짜 맛집이야. 알겠습니까? 소금빵이나 밤빵도 괜찮고요. 근데 미리 전화해갖고 예약하는 게 좋을 거야. 사람은 별로 없는데 하여튼 빵은 늘 다 팔리고 없으니까 미리 전화해서 밤빵 말고는 다 예약이 가능하네. 왜, 왜 선전을 해주고 있지? 우리 학원 선전하느라고 바빠야 되는데 말이야. 맞습니까? 열심히 선전들 하고 있죠? 네? 오케이. 선택 의문에 대한 대답은 yes나 no라고 답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됐습니까?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당연하겠죠. 선택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를 해야 된다. The Jack like tennis or golf? 라고 했는데 yes, no 이러면 Jack은 테니스 좋아하니 골프 좋아하니 어 그래 하면 안 되겠죠. He likes golf 라든지 He likes tennis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답을 해야 되겠다. 오케이. 여기에다가 which 넣어도 되겠죠. Which does Jack like tennis or golf 할 수 있고 테니스 여기 있고 골프 여기 있으면 여기는 뭐? 그래서 which sports does Jack like tennis or golf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가님 여러분 읽고 잘하잖아. 그, 책에다가 나도 난 좀 하면 안 돼? 무서워요. 예, 뭐 그러시든지. 눈이 막 돌아갔어요. 해골로 변화 바꿔볼까? 이빨을 그릴까? 야, 피를 좀 흘릴까? 자, 부가 의문문입니다. 부가 의문문. 부가 의문문은 평서문이 쭉 가다가 갑자기 쉼표가 하나 나오고요. 뭐를 최대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찌 붙여? 짧게 붙이고 나서 물음표 하나 이렇게 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게 부가 우리말로 먼저 얘기하면 부가의 부분은 어떤 게 부가의 부분이냐? 오늘 참 춥다. 안 그래?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준호 참 잘생겼다. 안 그래? 뭐 이런 거. 됐습니까? 표정이 아주 멋있어지네요. 됐습니까? 뭐 홍김동전 참 재밌다 안 그래?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것이 뭐다? 부가의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부가의문 어떤 상황에 쓰냐?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됐습니까? 알고 있는 정보의 뭐를 확인받고 싶다? 진위 여부. 됐습니까? 오늘 눈 온대잖아. 일기예보 내가 보고 어떤 정보를 받은 거죠. 그렇죠? 안 온대? 이렇게 뒤에 붙인 거. 오늘 눈 온대? 안 온대?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 이걸 보고 부가의문문이라고 한다. 아니면 또 자신의 뭐를 자신의 의견에 뭐를 얻고 싶을 때 동의를 얻고 싶을 때 나는 이런 그 영화 참 재미있어 안 그래? 뭐 이런 거. 이런 게 뭐다? 부가의문문이다. 됐습니까? 정보의 진위 여부를 아 이게 맞는지 아닌지 나는 뭐 야 저 뭐 태양은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잖아 안 그래? 네? 태양은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잖아 안 그래? 반대 아니에요. 예,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물어봤고 여러분들이 영어 선생님 미쳤나 이 바보 아니야 하면서 틀렸음을 진위 아니고 위라고 잘못됐음을 나한테 알려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 확인하거나 이게 확인이죠. 확인. 그 다음에 동의를 구하고 싶어서 평서문 끝에 안 그래? 라고 붙이는 경우인데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여러분들 배운 거 몇 가지니까 세 가지니까 부가 의문문 만드는 방법도 똑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평서 앞에 있는 평서문에 not이 있으면 여긴 not을 넣지 말라고 했는 거 기억나죠? 그쵸? 여기에 not이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she doesn't like chocolate. Does she? Doesn't like. 알았어. She doesn't like chocolate. 이런 식으로 붙었어. 이건 나는 이제 그녀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알고 있고 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말을 뒤에 붙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she doesn't like chocolate 한 다음에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es가 사용됐는데 not이 있으니까 여기 not을 넣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붙일 거는 뭐다? does she를 붙이고 does she like chocolate 이런 식으로 붙인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제니 이런 게 와 있다. 제니 doesn't like chocolate 한 다음에 does Jenny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죠. 부가의문문에서 안만 길어봤자 이거 정식 명식 인칭 대명사 부가의문문에서 인칭 대명사 사용하는 건 선택이야 필수야? 필수라고 했죠.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부가의문문은 최대한 짧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잘생겼잖아 나 잘생겼잖아 안 그래가 뭐라고요? I'm handsome. 그렇죠. Aren't I? 한다 했죠. 됐습니까? Am not은 축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쓴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가의문문에서 명령문의 부가의문문도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명령문의 부가의문문. 예를 들어서 뭐 Don't run here 한 다음에 부가의문문 붙이고 싶어. Don't run here 뒤에 붙일 부가의문문은 여기서 뛰지 마세요. Will you? 붙인다 했죠. Don't run here. Will you? Will you run here? 여기서 뛰지 마세요. 여기서 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말고 하나 더 배웠죠. 뭐 배웠어요? Let's play. 뒤에 붙일 수 있는 부가의문문. 그렇죠. 아까 전에 내가 또 나온다 그랬죠, 얘가. 그래서 let's play. 뒤에 붙이는 건 shall we? 이런 부가의문문을 붙여. 우리 다 같이 놀자. 그럴래? Shall we play? 기억나십니까? 부가의문문의 구석구석 지금 훑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만한 것들까지. 됐습니까? Don't run here, will you? 명령문의 부가의문문은 명령문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니까 you한테 하는 말이니까 이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요? 야, 명령문 you한테 하는 거잖아. you가 생략된 거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s, 이 we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에 let's가 let us의 줄임말이라며. 제안하는 표현이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확인받거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평서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긍정의 평서문도 있고 부정의 평서문도 있다. 어쨌든 긍정의 평서문이든 부정의 평서문이든 평서문 끝에다가 동사 플러스 주어 어순이 원래는 주어 동사인데 동사 주어 됐단 얘기는 이게 무슨 문의 어순이란 말이에요. 주어 동사는 마침표인데 동사 주어가 되면 의문문의 어순으로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앞 문장에 not이 없으면 부가의문문엔 반드시 not을 넣고 축약형으로 반드시 써야 된다. 반드시 축약형으로. 그 다음에 평서문이 앞에 있는 평서문이 부정의 평서문 여기에 not이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기는 not을 넣어서는 안 된다. You aren't hungry, are you? 이렇게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이 이 챕터 진행하면서 부가의문문 하기 전에 갑자기 뭘 하고 나서 내가 부가의문문 했었죠? 그쵸? 순서를 살짝 좀 바꿨었죠? 뭐 하고 나서 부가의문문 했어요? 그쵸? 부정의문문 하고 나서 부가의문문 한 이유는 왠지는 다 아시죠? 부가의문문을 만들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I'm handsome, aren't I? 같이 aren't I 자체가 무슨 부가의문문이면서 동시에 여기에 묻는 어순이 되었죠. I am not이 아니고 aren't라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왔으니까 무슨 문의 어순이야? 의문문의 어순이죠. not이 들어있는 의문문이니까 얘는 부가의문문이면서 동시에 뭐이기도 하다? 부정의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I'm handsome, aren't I?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라고 대답할 거다. 뭐라 이거 나중에 정하라 그랬어 이거. 한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테니까 You aren't 라고 할 테니까 그쵸? 내가 여러분들한테 I'm handsome, aren't I? 그러면 당연히 뭐 You aren't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올 말은 당연히 뭐다? No. 나 잘생겼어. 안 그러니? 예. 안 그래요. 못생겼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의문에 yes가 마치 우리말에 아니요처럼 해석되기도 하고 no가 반대로 예 그렇습니다 로 해석되기도 하니까 yes가 무조건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요. no도 꼭 아니라고 해석되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영어랑 우리말이 똑같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not이 있을 때만 no를 쓰는 거고 not이 없을 때는 yes를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문장의 주어는 반드시 앞만 길어봤자 하세요. 이 말이죠. 인칭대명사로 바꿔서 써야 된다. 선택이 아니고. 됐습니까? 이건 필수다. 그 다음에 문장의 동사는 be 동사와 조동사는 그대로 쓰고 일반 동사는 do, does, did로 쓴다. 이건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 하다시, 양념씨 라고 했던 것들 다 있는 거죠. 야 하다시면 야 하다시라고만 말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 이 새끼야. 어 하다시면 둔지 더든지 디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거 여기 다 나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정의 부가의문문은 동사와 not을 반드시 축약형으로 써야만 한다. 선택이 아니고 이것도 의무다. 부가의문문은 최대한 짧게. 그렇죠. 됐습니까?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선생님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야, 이시 쌍시옷이지 그냥 시옷이냐? 똥개야. 일부러. 네네 알아요. 저 이런 철자법 따지는 애들 약간 좀 이상한 애들이죠. 야, 너 띄어쓰기 틀렸잖아. 말. 약간 성격이 이상한 애들인 것 같아. My Mr. Kim is a police officer. 그래서 미스터 김은 경찰관이다. 앞만 길어봤자 하면 he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고 not이 없으니까 여기에 올 말은 isn't he a police officer? 라고 물어보는 거죠. Mr. Kim is a police officer. Isn't he? 오케이. 근데 경찰관이 맞아. 그러면 뭐 he isn't야? 뭐 he isn't야? 그쵸, is죠. 그럼 여기는 뭐다? Yes. Yes, he is a police officer.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부가의문문이자 부정의문문이니까 대답까지 생각해봤습니다. Jenny doesn't like cats. Jenny,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 she does인데 not 들었으니까 does she like cats? 여기 생략된 말은 does she like them? 이 생략된 거죠. Jenny doesn't like cats. Does she? 그래서 제니네 집에는 고양이가 17마리 있어. 그럼 뭐 일단 뭐라고 한 다음에 she does야 she doesn't야 she does 일 테니까 여기에는 yes she does 됐습니까? 제니는 고양이 안 좋아하잖아. 좋아하나? 그래 좋아해. 제니 고양이 안 좋아하잖아. Does she like cats? 고양이 좋아하나? 그래 좋아해. 됐습니까? 이거 부정의문문 아니잖아. 네. 됐습니까? 부정의문문. 뭐뭐 하지 않니? 너 배고프지 않니? 영어로 하라고요. 너 배고프지 않니? 너 배고프니? Are you hungry? 너 배고프지 않니? Aren't you hungr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Aren't you hungry? 너 배고프지 않니? 아니요. 배고파요. Yes. I am hungry. 됐습니까? 얘가 아니요. 배고파요가 되는 이유는 I am 내가 배고프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으면 I am hungry야. I am not hungry야. I am hungry고 not이 없으니까 yes가 와야 되겠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해석은 아니요. 배고파요. 너 배고프지 않니? 아니요 배고파요. Yes, I am 이라고요. Yes, no 주의하라고 했고요. Yes, no는 나중에 결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뭐 대답의 내용이 긍정이면 yes고 부정이면 no라고 한데 이거 여러분들 뭐 책으로 이렇게 보면 도저히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not이 들어가는 대답인지 not이 들어가지 않는 대답인지 하고 나서 그 다음 yes, no를 정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캐나다 출신 아니니 aren't they from Canada 했더니 그들이 캐나다 출신인 경우에는 they are야 they aren't야 they are from Canada죠. 그러면 여기는 뭐 yes they are from Canada고요. 캐나다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they aren't from Canada죠. not 들어왔으니까 no they aren't 됐습니까? 오케이 봤고요. 다시 명령문입니다. 오케이 해라 하지 마라 하다시로 시작한다. 하다시로 시작하는 방법 두 가지. 하다시 두가 들어있거나 또는 비동사. 그래서 명령문에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건 지각하지 마세요를 영어로 쓰라고 해놓고 자꾸 이딴 식으로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거 많이 출제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지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Don't be late. 왜 그러냐? 얘는 어떤 시니까 어떻다를 해야지 동사가 되는 동사의 의미가 완성되고 명령문은 동사로 시작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땐 don't 뒤에 동사 원형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박물관에서 조용히 하세요. Be quiet in the museum. 오케이 quiet 같은 말 s로 시작하는 말 반대말 n으로 시작하는 말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쵸? quiet 뜻이 뭔데? 조용한. 조용한이란 뜻의 s로 시작하는 단어. 그 다음에 시끄러운이란 뜻의 n으로 시작하는 단어. 얘는 몰라도 얘는 알 텐데. 그렇죠. noisy 하면 되겠죠. Don't be noisy in the museum 하고 같은 얘기 하는 거죠. Don't be noisy in the museum. 시끄럽게 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Be quiet in the museum. s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뭐다? Silent night, holy night, 고요한 밤. Silent, 조용한, 고요한.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잠입하는 게임 할 때 이런 거 총구에다가 붙여야 되죠. silencer 붙이면 총이 조용해지죠. 퓨퓨 이런 소리만 나잖아. silencer 붙이면 사이렌? 사이 스펠링 모르겠다. 잘 안 쓰는 단어라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문장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해라 이 말인 거죠. 오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해지세요. Be honest with everyone 하면 되겠죠. Be honest with everyone. Honest의 뜻은 정직한. 그래서 quiet 조용한, honest 정직한. 계속 어떤 시 가지고 명령문 만들려다 보니까 Be honest with everyone. 누가 to be honest with everyone 했나봐요. 그쵸? 없겠지 설마.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문장 하고 싶은 얘기 우리말로 먼저 영단계 먼저 하면 What I Step? 이 해석도 설마 안 했어? 청룡이 해석했지 그치? 졸면서 그쵸? 발 조심하란 말이죠. 발 조심하세요. 발 조심하세요.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또는 계단이 생각보다 가파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걸을 때 조심하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걸을 때 조심하세요. 걸을 때 조심하세요. Watch your step, please.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Watch your step, please. 스텝이 뭔 뜻인가요? 뭔 뜻일 것 같아 그래. 그래서. 걸음. 오케이. 됐습니까? Step by step이 뭘까? Step by step. 걸음 걸음. 한 걸음씩이죠. Step by step. 한 걸음씩. 네. Step 발걸음 또는 단계. 됐습니까? 네. Watch your step. 발 조심하세요. 계단이 가파를 수 있습니다. 계단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는 뭐 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Watch your step, please. 그 다음에 강에서 수영하지 말래죠. 강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Don't swim in the river.
자, 얘들 똑같은 표현 다른 방법으로 해주세요. Be quiet in the museum.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명령문이 아닌 방법으로 얘기해 주세요. Be quiet in the museum. 그렇지, 역시. 네? 어? 어? 누가 한 거 아니었어? 어, 환청이었나? 환청이었나? 누가 말했나요? 준호가 회사 하던데 준호가? 뭐라 했어요? 아, 청룡이가 했나? 저쪽 어디서 좀 믿던데? 청룡이가 해 청룡이 네가 했지? 아닌 거 같아? 왜? 어 아무도 없어 다섯 명 중에? 환청이었나? 그래서 뭐? 아 네? Be quiet in the museum 하고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명령문이 아닌 거 뭐? 관광객들이세요? 아니요. 그 어? It... 그렇죠. You should be quiet in the museum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네. 2번은 You should be honest with everyone. 3번은 You should watch your step. 네. 4번은 You shouldn't swim. 오, 그렇죠. You shouldn't swim in the riv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뭐 빵실빵실 웃고만 있어. 아까 방금 설명했는 건데. 아니야? 3일 전에 설명한 건가? 아니요. 몇 초 전에 설명한 것 같은데? 한 75초 전에 설명한 거 아닌가? 아, 그것보단 좀 더 된 것 같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긍정 또는 부정의 명령문을 완성해라. 그래서 뭐 of your shoes inside겠어? Take off your shoes inside. It's Korean tradition. 예. Yeah. 됐습니까? 아, tradition이라고 해요. Culture. It's Korean culture. Take off your shoes inside. It's Korean culture. Culture. 응. Korean culture가 뭔데? Korean culture. Culture가 뭔데? Culture. 그래. 한국의 문화입니다. Take off your shoes inside.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어주세요. It's Korean culture. 컬처를 안다고 저렇게 중2가 저렇게 자랑스러워 하다니. 컬처는 중2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컬처. 네? 됐습니까? 컬처가 뭐야 그래? 예. Take off your shoes inside. 좀 이따 take off의 반대말 하겠죠? 어, 분명히 take on이라고 하는 놈 나온다. 네. 아니라 그랬잖아 이 새끼야. 그랬잖아. Take off your shoes inside. 그 다음 Too much at night.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다. Don't eat too much at night 이라고 하면 되겠죠. Don't eat too much. Too much 뒤에 생략된 말은 Don't eat too much food at night 하면 되겠죠. 야식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Don't eat too much.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At night. When에 대한 대답 at night이죠. At night 보면 시리즈로 쭉 떠오르죠. 네. 그렇죠. 뭐 아침에, 뭐 네. 정오에, 네. 그렇지. 오후에, 네. 저녁에, 뭐 이런 거 쭉 하다가 뭐 새벽에도 했고요, 그렇죠. 자정에도 했었고, 했습니까? 쭉 떠오른 거 아니었어? 떠오르다 만 거야? 끊겼어요. 끊겼습니다. Don't eat too much at night. 다음 텍스트북이 뭐겠어? 교과서. 그래서 교과서 25페이지 펼치세요 라는 표현은 Open your textbook to page 25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Open your eyes please. 그 다음 More late for the meeting again. 다시는 회의에 지각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 뭐다? Don't be late for the meeting again. 하면 되겠죠. Don't be late for the. Okay, late는 형용사니까 be가 있어야지 명령문 되겠죠. 됐습니까? Okay. 뭐 이런 수거도 보이고요. 뭐야 이거? Okay. 그래서 take off의 반대말 뭔데? 그래서 where? Where? Where는 어떤 상태지 동작이 아닌데. 그렇지 뭐? Put on. 전장.
take off your shoes inside. Don't wear your shoes inside. 착용하고 계시지 마세요. Oh, don't eat much at night. Nice try. Wear 떠올린 건 시도는 좋았어요. Okay. 그래서 요거 take off, put on 전부 다 같은 가문 출신이죠. 무슨 가문? 그렇죠. Take your shoes off 해야 되겠죠. Take your shoes off inside. Okay. 그 다음 관로 안에 지시대로 문장을 바꿨어라. 긍정 명령문은 해라 명령문, 부정 명령문은 하지마라 명령문,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래죠. 가방 내려놓으세요. Put your bag down 하면 되겠죠. 내려놓다. Put down. 얘도 어느 가문? 됐습니까? 그래서 put down your bag 해도 되겠죠. Your bag 안 만져봤자 그거 내려놓으세요. Put it down. 밖에 안 되죠. 옷은 put it down, put it down. 그러면 put down의 반대말은 또 put up. 저럴 줄 알았어. put이라는 동작 자체가 이렇게 하는 동작인데 이렇게 하는 동작인데 어? 반대말은 이렇게 하는 동작. 그렇지. 뭐? Pick up. Pick up. 네, pick up. 제가 pick up 해갈게요. Put down, pick up, take off, put on. 네. 머릿속에 자리 잡았나요? 아니요. 자, 예쁜 흙에다가 잘 파가지고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파가지고 잘 심어 두세요. 좀 잘 자라게. 뇌가 그렇게 척박해갖고 되겠어? 어? 맨날 도파민 중독돼 있으니까 그렇지 이 새끼들아. 어? 맨날 폰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머리가 찌릿찌릿해. 자, 그 다음에 You sit down here를 부정명령문이니까 0단계를 먼저 하면 뭐가 돼? 뭐 무슨 말 만들어라. 여기에 앉지 마세요 라는 표현은 Don't sit down here 하면 되겠죠. Don't sit down here. You shouldn't sit down here. 그 다음 You call me after 3 o'clock 을 부정명령문으로 하라니까 0단계 먼저 하면 뭐 3시 이후에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말 걸지 말라고요? 3시 이후에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Don't call me after 3 o'clock 하면 되겠죠. Don't call me after 3 o'clock. You shouldn't call me after 3 o'clock. 그 다음 You help your brother with his homework. 자, 여기 외워야 될 수거가 보이고 뭐 빈칸 해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는 거 보이죠? 자, 여기서 딱 보면 떠오르는 수거는 뭐? 여기서 떠오르는 수거는 뭐? Help AB. Help AB야? 아니요. Help AB. 이거 빈칸에 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Help A with B.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에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전치사 with 비워 놓고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온다 했어. Help A with B. 그래서 여기 You help your brother with his homework. 너는 너의 brother가 그의 숙제하는 것을 도와준단데 뭐 brother 숙제하는 거 도와주렴 이라는 명령문 만들라는 얘기죠. Brother, your brother 숙제하는 거 도와주렴 이라는 명령문은 뭐다? Help your brother with his homework 하면 되겠죠. Help your brother with his home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매일매일 너의 방을 청소해라. 네 방 청소해라. Clean your room. How often? Every day. Okay.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전거 타지 마세요. Don't ride a bike here. Don't ride a bike. Okay.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에 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Don't waste your time on computer games. 뭐라고? Don't waste your time on computer games. Don't waste your time on computer games. 그래서 waste의 뜻은? 됐습니까? 오케이, 명사로서의 뜻도 있습니다. 쓰레기.
됐습니까? 쓰레기 또는 낭비하다 waste. Don't waste your time. 선생님 waste 허리 아니에요? 선생님 waste 허리 아니에요? Waste 허리요? 허리 Hurry. 어? Hurry 말고 허리. 허리. 어? 허리가 waste 아니야? 어? 그 뭔 소리죠? 허리는 아니. 영어로 뭐다? Waste. Waste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쓰레기 waste. 허리 waste. 낭비하다 waste. 무슨 발음이 똑같죠? 허리는 쓰레기다. Waste is waste. 예. 자, 제한 명령문 let's 뒤에 동사 원형이고요. 하지 말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 할 때는 let's not be, let's not do 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하는 얄맞은 거 여기서 그 남자를 기다립시다 라는 표현이 보이죠? 여기서 그를 기다립시다. Let's wait for him here 하면 되겠죠. Let's wait for him here. 뒤에다가 물음표 하고 뭐 붙이고 싶어 좀 이따 붙여주세요. Let's wait for him here. 그 다음에 다같이 책을 읽읍시다 라는 표현은 Let's read a book together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TV 보지 말자 라고 제안하고 있죠. 오늘은 TV 보지 말자. Let's not watch TV today. 그 다음에 저 의자를 사지 맙시다 그러고 있죠. 저 의자는 사지 맙시다. Let's not buy that chair. 그래서 Let's wait for him here. Shall w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기억들 하고 계시죠? 제한 명령문의 부가의 부분은 shall we? 붙여주면 되겠다. 오케이. 우리 다 같이 소풍 갑시다. 라는 표현은 뭐? Let's go on a picnic. 좋죠. 외웠던 거 써먹으면 기분 좋죠.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자. Let's not make any noise in the library. 하면 되겠죠. Let's not make any noise in the library. 똑같은 표현을 비동사 들어간 표현으로 해주세요. 됐습니까? 비동사 들어간 표현으로서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자 라는 표현 해주세요. Let's not make any noise in the library. 그 다음에 about 이 말하다 라는 표현이 많은데 about 좋아하는 애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Let's talk about it 하면 되겠죠. Let's talk about it. 됐습니까? Let's talk about it. 자, 그래서 Let's not make any noise in the library 하고 똑같은 표현을 비동사 쓰면 Let's Let's be quiet in the library. 오, 맞아요. 그렇죠. Let's be quiet in the library. 근데 내가 요것도 있고 아까 전에 예의 뭐도 관련된 단어도 샜으니까 Let's be silent in the library. 어, 좋아, 또! 어, 하나 있잖아. 노이지. 어, 그래. Let's not noisy. Be noisy. Let's be noisy. Not be noisy in the library. 해도 되겠죠. Let's not be noisy. 시끄럽게 하지 말자. Let's be quiet. 조용히 하자. Let's not make any noise. 소음을 만들지 말자. 그래서 노이즈의 품사는 노이즈의 품사는 어떤 시? 예, 어떤 시? 형용사 됐습니까? 분리수거장에 사람이 있다고? 이 시간에? 누구야? 우주괴물인가? 아, 아니구나. 뒷집 사람이구나. 다음 명령어를 let's 또는 let's not을 이용해서 제한 명령으로 바꿨어라. 그래서 어휴, 그쵸? 뭐 이거하고 또 비교하겠죠? 얘는 뭔데? 그럼 얘는? 어? 거꾸로인가?
이거 맨날 헷갈려.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난 모르겠어. 뭐 어디가 똑같이 생겼는데 도대체. 어? invite, invent. 어, invite는 뭔데, invite는? 초대하다. 얘는? 뭐, 그걸 짓다? 그래, 발명하다, 이 똥개들아. 도대체 몇 번 해줘야 돼, 인벤트? 않아요. 네, 그럼 비슷하게 쓰세요 그냥. Invite her 하지, 아 invent her 하지 뭐 그녀를 발명해라 뭐 이런 식으로. Invent her.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몇 번째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할 때도 했죠. invite her to my party. 그녀를, 우리 그녀를, 그러니까 뭐 let's not 하랬으니 우리 그녀를 나의 파티에 초대합시다 하려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Let's invite her to my party 하면 되겠죠. Let's invite her to my party. Shall we? Don't drink too much coffee. 우리 다 같이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맙시다 라는 표현 하면 되니까 뭐라 하면 되겠다? Let's not drink too much coffee, shall we? 하면 되겠죠. Let's not drink. 우리 마시 말자. 그 다음에 반 친구들에게 잘해주자. 우리 다 같이 반 친구들에게 잘해주자 라는 표현은 뭐? Let's be nice to our classmates. Let's be nice. 잘해줍시다. Let's be nice. 됐습니까? 제가 이제 뭐 중등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Be nice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쉐킨들 숙제 왜 안 하였어? 막 이러지 말고. 어? 정신 있나 엄마? 몇 학년이야? 초딩이야 니가 막. 어. 하... 참자. 뭐 사정이 있었겠지. 저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뭐 설사병에 걸렸다든지. 그쵸? 예예 알고 있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 골라 let's 또는 let's not을 이용한 제한 명령문 써라. 그러니까 상황 여기에 이제 상황을 주는 문장,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침표 이렇게 쭉 있으니까 문장 하나 끝나고 뒤에 오는 앞에 문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제안을 뭐 합시다 라고 제안하든지 뭐 하지 말자. I'm tired. 난 피곤하다. Let's take a break 하면 되겠죠. 나 피곤하다. Let's take a break. 우리 뭐 하자? 쉬자. 됐습니까? I'm tired. Let's take a break. Take a break. Take a rest. 뭐 take a break. Take a rest. 이런 것들 쉬자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통째로 외워두면 되겠죠? Okay. He looks busy. 그는 어때 보인다? 바빠 보인다. 한 다음에 뭐 하면 될까? Let's make a cake. 아니네. Let's not visit him today 하면 되겠네. Let's not visit him today. 아쉽다. 그 사람 바빠 보인다. 오늘 방문해서 괴롭게 하자. 귀찮게 하자. Let's visit him today. He looks busy. Let's visit him today. 바빠 보여. 우리 가서 커피도 좀 타달라 그러고, 그쵸? 같이 놀자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 그런 겁니까? 네. It's mom's birthday. 엄마 생신이다. Let's make a cake for her. 그녀를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다. Let's make a cake. 원래 뭐 케이크는 안 붙이는데 일상 대화에서 많이 쓴다 했습니다. 이거야. A 어디 갔냐? For mom을 안 만기려봤자 해서 her 했죠. Let's make a cake for her. The sign says no food. 그 표지판에 쓰여 있다. 음식 금지. Let's not eat here. 우리 여기에선 먹지는 말자. 예? 아, sing인 줄 알았다. 그렇죠. 이거하고 같이 보이면 안 되겠죠 이제. 사인. 사인. 이거 물어본 거 맞지? 시그니 아니고요. 시그니 아니고요. 사인. 표지판.
시그닝이 아니고요. Sign. Let's not eat here. 여기서 먹지 말자. 됐습니까? 네. 제안하는 거 살펴봤고요. 이제 깜짝 놀라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틀리면 안 된다, 그치? 진짜. 땅콩부터 그립시다. 예. 그래서 1번은 she is. 2번은 your brother is. 3번은 the weather is. 4번은 they are. 그래서 땅콩을 제외하고 1번 문장에 형광펜 칠할 곳이 없으니까 여기는 뭐? How lovely she is. 됐습니까? 그리고 lovely가 kindly 같은 앤지 friendly 같은 앤지 물어보겠죠. 그렇죠, 성격이. 그렇죠? lovely의 성격은 kindly 같은 앤지 friendly 같은 앤지 How lovely she is. 그녀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 she는 누구? 저도 she는 누구? 영이죠, 그렇죠. How lovely she is. 됐습니까? 준호 여친 이름 영이야?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형광펜 칠할 곳이 보이. 보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What a polite boy your brother is. 하면 되겠죠. What a polite boy your brother is. Polite는 참 많이 만나봤죠? 네. 정말 에이? 아니야 공손한 정말 공손한 예의 바른 아이구나 너의 남자 형제는 정말 예의 바른 소년이구나 What a polite boy your brother is 그 다음 3번 형광펜 칠할 곳이 아닌데요 3번 하고 있다 없으니까 시작은 How nice the weather is. 날씨가 진짜 좋구나. How nice the weather is. 4번 형광펜 칠할 곳이 누군데? Pictures니까. 그래서 What are the pictures? They are. 정말 오래된 사진 또는 그림이구나. 그것들은 정말 오래된 사진이네. What are the pictures? They are. 이렇게 했는데 틀리진 않겠지? 그쵸? 자 그래서 lovely는 kindly 같아? friendly 같아? friendly 같죠? 진짜. 이유는? 왜죠? lovely는 왜 friendly 같아요? 와 이거 또 해줘야 돼? 명사에 ly 붙였죠 둘 다 그래서 무슨 신데? 형용사죠 둘 다 friendly 친근한 lovely 사랑스러운 네 죄송해요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미안하다 다음은 기대할게 이거는 이제 8번 넘어갔으니까 이제 맞잖아 그쵸? 벌써 그렇게 됐다 12번 됐어 이거 12번째야 지금 근데... How lovely she is 선생님 몰래 막 10번 추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에이 동영상 다 해볼까? 아니요 좀 이따 유튜브가 좀 더 발달되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막 이렇게 검색해갖고 그렇죠? 하프처럼 아니야 내 생각에는 한 3-4년 되면 이제 검색해갖고 탁 키보드로 탁 입력해도 아 이 부분에 그 말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학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자리 파괴자 뭐 어쩌겠어 잘해봐 나는 화이팅 자 그래서 아 너무 얄미운가요? 네 저 다 죽빵 날리고 싶죠 누구는 진로도 못 정하고 설거지도 하고 있는데 어? 누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실버 산업 하는데 가가지고요 죽은 하려고요 좀 이따 로봇들이 대신 와서 할 건데 어떡하지? 아니야 혹시 몰라 누군가 여기서 설거지 좀 비켜봐 너 설거지 하는데 너 15분 걸린다며 나 5분이면 되거든 아 얄미워 좀 비켜줄래? 자 그래서 관로 안에서 설거지 빌라
그 뭐야 그 테슬라 그 공장에 보면 로봇이 다 조립하잖아. 어 로봇이 다 해요. 그 얼마 전에 그 관리해야 그 로봇한테 좀 입력어를 잘못 넣어갖고 사고는 났다더라. 왜 사람 막 가지고 사람이 막 있었는데 사람 막 조립하려고 망했는데요. 죽은 거 아니에요? 어, 다쳤지. 헤이 뭐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테슬라가 갑자기 로봇을 다 철수시키고 사람들 보고 조립하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막 일론 머스크 막 겁먹는 거야. 오 무서워. 다시는 로봇을 쓰지 않겠어. 이제 사람이 제일이야. 그러지는 않은 거입니다. 워낙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1번 하고 싶은 말은 뭔데? 정말로 높은 건물이구나. 그래서 영어로 읽으면 What a tall building it is. 그래서 빌딩의 형광펜치라고 왓 잘 봤죠.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정말 빠르게 그는 지키는구나. 영어로 표현하면 How fast he speaks 하면 되겠죠. 정말 빠르게 그는 지키는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How fast my English teacher speaks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요렇게 찾고 형광펜치를 할 곳이 없으니까 how로 시작했죠. How fast he speaks. He speaks very fast. 3번 누가 다 it is 묶어놓고요. 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뭐였다? 정말로 아름답구나. 영어로 표현하면 how wonderful it is 하면 되겠죠. 정말로 아름답구나. 아이고 형광펜 있으면 안 되지. 여기는. 그 다음 they are 묶어놓고요. 그래서 what boring books they are 정말 지루한 책이구나. 해석을 우리 어느정도 내가 문법적 지식을 알고 있어요. 티를 내줘야 되겠어요. 해석도 너무 지루해. 정말 지루한 책이구나 라고 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은 아마도 네가 아는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문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아, boring. The books are. 정말 지루하구나. 그 책들은. 이고요. What boring books they are. 는 해석을 어떻게 하기로 약속한다? 정말 지루한 책이구나. 어떤 것이구나까지라고 막 말해줘야 되겠죠. 우리끼리. 나는 문법. 어떨 때 how 쓰고 어떨 때 what 쓰는지 배운 사람이니까. 해석도 티나게 하자. 정말 높은 건물이구나 까지 가져야 되겠죠. 네. 요렇게 뭐야? 뭐 그렇게까지 놀랄 건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 정말 지루한 책이구나 까지 가고요. 나머지 애들은 정말 빠르게 그는 말한다. 누가다 하고요. 정말 아름답구나. 뭐 얘는 뭐 그것은 정말 아름답구나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감탄문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래서 에? 형광펜 칠하려고 봤는데 칠할 데가 없어. 그쵸? 칠할 데가 없잖아. 형광펜 칠하려고 형광펜 딱 찍고 봤는데 칠할 데가 없어. 그래서 The house is very beautiful. 그 집은 정말 아름답다를 감탄문으로 바꾸면 How beautiful it is.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전달되고 싶은 의미가 다 전달이 안 되겠구나. 참 How beautiful it is 라고 해버리면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다 전달이 안 되겠네. 오케이 여기에다가 How beautiful 이렇게 하면 The house is very beautiful. How beautiful it is 사이에서 밑에 문장으로 바뀌면서 사라진 정보가 하나 있죠. 그쵸? 어떤 정보가 사라졌어요? Very. Very. 그쵸? 뭘 보고 감탄하는지가 없어졌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하우스란 정보를 보존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감탄문 만들면 되겠다? What a beautiful house it is.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설마 다 이렇게 하라고요? What a beautiful house it is.
정말 아름다운 집이구나. 그것은 What a beautiful house it is. 이렇게 하면 모든 정보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죠. 선생님 베리 정보는 없어졌는데요. 베리 정보가 왜 없어졌나? 얘가 감탄문 되면 베리의 정보가 남아 있는 건데. 그다음 your room is very dirty. 그렇죠? 여기에 you는 누구? 너. 예, 알겠습니다. 반성할게.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 우리 집에 와봤어? 와 너무한다. 씨, 내 나름 청소하는데 맨날. 야,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일단 뭐 만들어 놓고 나서 검토해보자. How dirty your room is. 그래서 your room is very dirty. How dirty your room is. 뭐 사라지는 정보가 있나요? 없네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신경. Your room is very dirty. 네 방 엄청 더러워? 정말 더럽구나! 네 방은. How dirty! Your room is. 졸라 더럽네. 내로남불. I was very surprised. 나 엄청 놀랐었어. 일단, 형광펜 안 칠했으니까 만들어 놓고, how. Surprise. Surprised I was. Okay. 그래, 사라지는 정보. 없죠. 정말 놀랐었어. 나는 how surprised I was. 됐습니까? 네. The cats are very cute. 그 고양이들 엄청 귀여워. 일단 여기 형광펜 안 칠했으니까 how cute they are. 사라지는 정보 있어 없어? 캣츠. 캣츠의 정보가 사라졌죠. 그러면 뭐? What? Cute cats. Cute cats. What cute cats they are. 이게 맞나? Yeah. What cute cats they are. 캣츠의 정보가 사라지는 인칭 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깜짝 놀란 이후에 명사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What cute cats. What cute cats. What cute cats they are. 아, 발음하기 힘들다. What cute cats. What cute cats they are. 졸라 귀여운 고양이야, 걔들. 오케이, 그들은 정말 운이 좋구나. 그들은 매우 운이 좋다. 평소원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매우 운이 좋다. They are very lucky. 주어 동사 빼고 명사 없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How lucky they are. How lucky they are 하고 느낌표는 해줬겠지. 아니요. 그럼 마침표 했니? 저거 묵음표 아니에요? 그 다음 그녀는 정말 예쁜 소녀구나. 그녀는 정말 예쁜 소녀다 부터 하겠습니다. She is a very pretty girl. 누가 다 빼고 명사 있습니까? 있죠. Girl. 그래서 완성된 문장 What a pretty girl she is. 맞아요. What a pretty girl she is. 됐나요? 네. 글씨 너무 날려 쓰고 있나요? 오케이, 그 게임은 정말 신난다 부터 하겠습니다. 그 게임 정말 신난다. The game is very exciting. 그러면 주어, 동사 빼고 명사 있습니까? 없죠. 감탄문. How exciting the game is. 그들은 정말 영리한 학생들이다. They are very smart students. 설마 스튜던트 한 사람은 없겠지? 여기 있습니다. 예. They are very smart students. 오. 그래서 주어 동사 they are 빼고 명사 students 있으니까 감탄문 완성시키면 they are what smart students. 너무 귀엽다. 귀찮다. 잠이 온다. 잘까?
영어 선생님 또 지랄하겠지? What smart students don't care here. What smart students? They are. 네, 갔다 오세요. 선택은 뭐? Yes, no로 답하지 않는다. Does she like soccer or baseball? 그는 저기 있다니까? 어디요? 저기 위에 없어? Does she like soccer or baseball? 아이고 여깄지. Does she like soccer or baseball?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희가 손흥민이야. 우와. 그러면 soccer. He likes soccer. He likes baseball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오. 정작 좋아하는 건 야구인데. 정작 잘하는 건 축구. 잘하는 건 축구인데. 잘하는 건. 미니트를 좋아할 수 있잖아. 아 여기는 soccer or baseball. 아 baseball을 좋아할 수 있잖아. 어쨌든 Will you go by bus or subway? 너는 버스 타고 갈 거니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갈 거니? Will you go by bus or subway? Will you go by bus or subway? Bus. I will go by bus. Why? 구미에 지하철 없어. 아. Who does she like better? Brian or Kevin? Who does 채빈 like better? Brian or Kevin? 케빈이 영화에서 같은데 뭔가 잘생겼다. 아. Kevin likes Kevin better than Brian. Okay, Kevin 잘생겼. 아 그래요? 골라줬어. 계속 Which do you want to learn? 어느 것을 너는 배우고 싶니? Chinese or Japanese? Hey, Jamin, which do you want to learn? Chinese or Japanese? 너 지금 배우고 있잖아. Japanese를 배워. 오케이. 자,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여기 Chinese 있고 여기에 Japanese 있어. 그럼 여기 뭐? I know. 영어로? I know. 랑구아지. 예? Language. Which language do you want to learn? Chinese or Japanese? 랑구아지. 예, 랑구아지라고 읽는 나라도 있습니다. 진짜요? 예, 스페인인가 이탈리아인가 모르겠네. 랭귀지가 Which language do you want to learn? Chinese or Japanese?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Is she your sister or cousin? 그녀는 너의 여자 형제니 아니면 사촌이니? 그 다음에 Do you like winter or summer? 너는 겨울을 좋아하니 아니면 여름을 좋아하니? I like winter better than summer. 나는 여름보단 겨울이 더 좋아. 겨울이 더 낫지 않냐?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둘 다 싫어요. 수영장에 있어. 둘 다 싫어요. 수영장. 둘 다 싫다. 에이 그래도. 가을이 제일 좋아. 가을이 제일 좋다. 아니 둘 중에 고르라니까. 겨울 여름에 너무 추워요. 여름 너둠에 너무 더워요. 야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돼. 겨울 요새 별로 안 춥던데. 네? 오늘 아침 많이 내려가는 오늘 아침만 해도 영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네 남친이 누군지 둘 중 누군지 우와. 밝히랍니다. 그래서 Who is your boyfriend? Peter or Sam? 하면 되겠죠. 도대체 Who is your boyfriend? 야 boyfriend인데 뭐 husband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예? Husband? Husband가 뭐겠어? 남편. 어. 쟤는 그런 것만 잘하나? 반대말은 뭐? 김지민이 알려줬어. 아, 그래. Husband도 몰랐단 말이야? 쪽팔린다 이 똥개들아. 저 왜요? 제가 말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가방은 파란색이니 아니면 분홍색이니? Is your bag blue or pink? Is it blue or pink? 하면 되겠죠. 예. What's your bag은 안 됐나요? 예? 뭐요? Your bag이 it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is it blue or pink라고 주니면. 아, 그렇군요. 그것은 파랗냐, 분홍이냐 이 말이잖아. 아,
너는 봄과 가을 중 어느 계절을 좋아하니?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fall?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fall? 오케이, 그는 바지를 샀니? 신발을 샀니? Did he buy pants or shoes? 그 더즈 두 쓰진 않았겠지. 이즈 쓴 사람은 없겠지 설마. Did they buy pants or shoes? 그래서 빤스 샀다면 Did he buy pants or shoes? 라고 물었는데 빤스 샀다면 He buy pants. He bought pants겠지. buy 같은 소리 하는데 He buy 나왔다. He buy. He buy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뭘 따라가는 거야 도대체? 어? 벼랑 끝으로 따라가는 거야? 어? He bought pants. 한번 시켜봤어 또. He buy 하는 놈 있을까봐. 있네요. Who broke the window? Tom or Mike? 누가 창문 깼어? 그래서 Tom이 깼으면 대답이 Tom. Tom broke the window. 이 긴 걸 다 쓰려고? Tom did. Tom did. 젠장. 다 써도 되고요. 시간 남으시면 Who broke the window? Tom or Mike? Tom did. Is she a teacher or doctor? Is your mother a teacher or doctor? 그래서 She's a teacher. She's라고 쓰면 되겠죠. Sam이야. Which subject do you like better? Math or science? I like science better than math. 배럴만 써도 돼요? 안 되겠죠? I like science better. 해도 되겠죠. 그래서 subject의 뜻은 과목. 과목이란 뜻도 있고 주어란 뜻도 있죠, 그쵸? 주어? 예, 주어. 주어요. 주어. 아이 그걸 아이 왜? 주어 과목 주어 항복하다. 자, 그 다음 부가의 문문은 최대한 짧아야 된다. Ted can speak Korean. Can't he? Can't he speak Korean? Ted는 한국어 할 수 있잖아. Can't he? 그래서 좀 이따가 전혀 못한다는 대답을 답해주세요. Ted can speak Korean, can't he? Ted는 한국어 할 수 있잖아. 못하나? Ted는 한국어 못합니다. 뭐라고 답할지 생각해주시고요. You like hamburgers. Don't you like hamburgers? 너 햄버거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니? 여기에 대한 대답 써놔야 되겠다. 한국어 X 햄버거 환장. 아이고. You like hamburgers, don't you? 너 햄버거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니? 어, 나 햄버거라면 환장해. It is very hot today, isn't it? 엄청 덥잖아. 안 그래? 저 오늘 이렇게 누가 물었습니다. 됐습니까? It's very hot today, isn't it? 뭐라고 대답할지. 미쳤구나. 됐습니까? It's very hot today, isn't it? 네. 다음, she doesn't admit. 그녀는 고기 안 먹어. 고기를 먹지 않잖아. Does she?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채식주의자예요. 뭐라고 답할지. 도파민이 오르네, 이상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ed can speak Korean, can't he? Ted can speak Korean, can't he? 한국어 있을까? 할 수 없다 했죠. 그러면 no, he can. No, he can. Ted는 한국어 할 수 있잖아. 못하나? 그래, 못해. 됐습니까? 오케이, can't he는 부가의문문이자 부정의문문이죠. You like hamburgers, don't you? You like hamburgers, don't you? Yes, I do. Yes, I like hamburgers. Yes, I do. 너 햄버거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니?
아니요. 좋아해요. Yes, I do. Yeah. 됐습니까? Okay. It's very hot today, isn't it? It's very hot today, isn't it? No, no, it isn't. No, it isn't. 됐습니까? 너, 나한테 빡치고 알았어요. 아니, 알았어요. No, it isn't. 난 다 봤어. 아니. Okay, she doesn't like me. Does she? No, she doesn't eat meat. 잘들 하네요. 됐습니까? 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서 세요. 다음은 넓을 것 같지, 아무래도? 그쵸? Okay, her voice is beautiful. Isn't it? 해야 되겠죠. 그쵸. 그녀의 목소리 아름답다. 안 그래? Her voice is beautiful, isn't it? 그래서 여기에 her는 누구다? 채빈이다. 됐습니까? Her voice is beautiful, isn't it? 답해주세요. 좀 이따가. 됐습니까? Kevin's voice is beautiful, isn't it? 그 다음, Kevin didn't write this letter. Didn't he가 아니고. Did he? Kevin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 Kevin. Kevin은 이 편지 안 썼잖아. 썼나? 됐습니까? 그래서 브라이언이 썼어요. 새로운 아까 했었는데요. 네가 골라야 될 남자 둘 중에 하나였잖아. 그새 잊었어 브라이언을? 어 나쁘다. 오케이. Hey 청룡. Kevin's voice is beautiful. Isn't it? Kevin's voice is beautiful. Isn't it? 근데 왜 앞에 봐? Chevy's voice is beautiful, isn't it? 영희로 하면 안 돼요? 영희로 하면 안 돼요? Chevy's voice is beautiful, isn't it? 영희도 있고 나 답해줘. 내가 부가의 부분을 붙였잖아. 영희도 있고 수시도 조용히 좀 있어봐. 제 의견이지 사실이 아니잖아. 나한테도 많은데 나한테도 물어봐. Chevy's voice is beautiful, isn't it? 채연도 있고 체린도 있고. 조용히 해봐. Kevin's voice is beautiful, isn't it? No, no, no. No, she is. 왜? 그래서 뭐? No, it isn't beautiful.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청룡의 의견은 어떻다? 좋지 않다죠. 아름답지가 못하답니다. 맞습니까? Kevin didn't write this letter, did he? Kevin didn't write this letter. Did he? No, he didn't. No, he didn't write this letter. 됐습니까? Okay.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부가의 문을 이용해서 다시 써라. 예? 예? 응. 알았어. 에이, 귀찮게 하네. 개개개. 뭐 4번 문제는 저렇게 생겼을 줄 알았어. 3번. 4번, 4번. 아. 그치 않냐? 네. 4번 문제 저런 거 나올 줄 알았지. 네. 할머니 어제 뭐 꺾어서 잔다 잠이. 본대기세요? 어? 본대기? 허리 아파. 그거 해봐. 슬릭백.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 뭐였지? 이거 이렇게 꺾는 거였는데? 뭐하냐? 뭐 잠깐 틈을 이용해서 반상회를 이러네 이것들이. Kelly is your sister. Kelly is your sister. 네. 이젠 씨. 이젠 씨? 켈리는 너의 여자 형제잖아. 아니니? 오케이. 그래서 켈리는 커즈니면 No, she isn't my sister. She's my cousin. Okay, 그 다음에 he doesn't have a pet. 자신표. Does he? He doesn't have a pet. Does he? 그는 애완동물 없잖아. 있냐? Okay, 그래서 여기에 he는 영어 선생님이야. He doesn't have a pet. Does he? No. Yes, he does. Yes, he does. 됐습니까? He doesn't have a pet, does he? 그는 애완동물이 없잖아. 있니? 있어. 됐습니까? 이름은 초코고요. 지금 좀 집에 오줌 싸고 있겠네.
다음에 you can play base 바세바 땡땡 you can play baseball can't you?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you는 유현진이야. 유현진이라고 여기에 유는 You can play baseball, can't you? 라고 이 질문 can't you란 질문 받은 사람이 류현진이라고요. Yes, yes I can. Yes, he야? 아니요. Okay. 배구 아 배구인가 저게? 야구 선수 이 똥개들아. 아 예. You can play baseball, can't you? 너 야구 할 수 있잖아. 못해 라고 유현진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 너 못하니? 아니 나 할 수 있어 잘해. 근데 요새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 Sam and Emma go to the same middle school. Sam and Emma go to the same middle school. Sam과 Emma는 중학교 동창이잖아. Don't they? Don't they? 샘은 도성중 다니고 에마는 신기하게도 구미중 다닙니다. 이름이 에마인데 구미중 다니네요. 아 샘이 구미중 다녀야 되겠다. 샘은 구미중 다니고 에마는 도성중 다녀요. 그러면 No they don't to go to the same middle school. 여기에 샘 and 에마는 반드시 데이로 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왜? You and I are pretty. 뒤에 붙여주세요. You and I are pretty. 뭔데? We? 그렇죠. Aren't we? 해야 되겠죠. Are we? 됐습니까? 너랑 나 예쁘잖아. 안 그래? Aren't we? 붙여야 되겠죠. 여기에 누군가 데이라고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닌데요. 제발 좀. 됐습니까? 왜왜왜 왜, 왜, 왜? Your mom and the book are in the room. 어어어 어? Your mom and the book are in the room. 응? 네? They are in the room. They? 어. Aren't they? Your mom and the book 한번 길어봤자 They 됐습니까? 네. 오래간만에 해보죠. And your sister, your 맨날 비동사만 너무 썼다. You can play this game. You and your sister can play this game. Can't you? 그렇죠. Can't you? You and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자 이 유 너희들 에 나만 갈고 뭘 너만 갈고 니가 자꾸 틀리냐 똥개야. 어 그다음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Her speech was excellent. Wasn't it 그렇네. 어 Her speech는 she냐 이놈아? 안녕히 계세요. 어? 그녀의 연설은 끝내줬어. Her speech was excellent. 내 speech 뭔 뜻인지 가르쳐줬고 excellent 뭔 뜻인지 가르쳐줬다. 연설. Her speech was excellent, wasn't it? Yes, she was. She was요? 잘 따라 읽더마. 자, 이건. 따라 읽었어. 너만 따라 읽었어. Yes, her speech was excellent. Excellent 같은 말 T로 시작하는 거 해볼까? T. A로 시작하는 거 있고 W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G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많은데. T. 반대말 T로 시작하는 거 있지, 그치? T. 너 T야? 네. T. Excellent 같은 말. T. Good. Oh, good. Great. 저거 wonderful? Wonderful. Amazing. Amazing. T는 뭐지? T. Awesome. T. Awesome. Amazing, awesome 같이 하러 둬야지. T가 뭐였지?
Terrific. 반대말. Terrible. Awful. 아하, okay. 어디서 했죠? 끝냈어. 난장판이었어. 우리 엄마 음식은 awful. 식당 음식은 terrific. 네. 엄마 이거 김치 엄마가 담근 거야? 어, 내가 했어. 엄마 이거 김치 어디서 난 거야? 어, 종갓집에서 샀지. 말은 하지 마세요. 밥도 못 얻어 먹게 되니까. 됐습니까? 지금은 일단 견뎌. 일단은 독립할 때까지. 아, 엄마가 계속 반찬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맛있게 먹어. 와우. 와. 크, 드디어 이 티 테러블과 오프에서 벗어났는가 했더니. 어쩔 수가 없. This isn't Jane's book. Is it? This는 반드시 바꿔야 되겠죠. 이것은 제인의 책이 아니잖아. 맞나? No. It isn't hers. 그래. 그녀의 책이 아니. 아니 그녀의 것이 아니야. 이것은 제인의 책이 아니잖아. 맞나? 아니. 그녀의 책 아니야. Okay, Andrew doesn't like me. Andrew 나 안 좋아하잖아. Does he like me? 나 좋아하나? Yes, he does. 그래, 좋아해. 됐습니까? Andrew, 남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이야? 남자. Andrew. Andrew. 무슨 만두로 가냐? Are you hungry? Yes. Absolutely yes. 부정의 문문 yes no 조심해라. Aren't they on your desk? 그것들 네 책상 위에 없냐? 엄마가 맨날 여러분 다 하는 말이죠. 책상 위에 없디? Aren't they on your desk? 엄마 어디 갔어 그거? 엄마가 치웠어? 아니 나 안 치웠어. 어? 나 여기 들어가 청소가 했다 야. 어? 왜 없어졌는데? Aren't they on the desk? On your desk? 책상 위에 없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엄마가 Aren't they on your desk?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뭐라 그래? 아 없다니까. No they aren't. No they aren't on my desk. 엄마가 또 버렸지? 됐습니까? 늘 집에서 일어나는 풍경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 예, 알겠습니다. 잘 찾는 모양이구나. 우와. 언니하고 그런 거 많이 봤지, 그치? 언니하고 엄마하고 그런 거. 네. 옆에서 구경하면서, 아이고, 또 저러고 있다, 말면서. 그치? 자, 계속해서, Isn't Sandra a high school student? Sandra는 고딩 아닙니까? Isn't Sandra a high school student? Sandra는 20살이야. 샌드라는 20살이고 대학교 다녀. Isn't Sandra a high school student? No. No, she isn't a high school student. She is a university student. No. 다음, don't you carry your umbrella? Don't you carry your umbrella? 라고 채빈이한테 물어봤어. 전번에 채빈이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Don't you carry your umbrella? 했더니 채빈이가 우선 갖고 다닌다며. Don't you carry your umbrella? Yes, I do. Yes, I do. 왜 내가 뭐 뺏어갈까봐? 네. 뺏어갈까봐 내놔 할까봐 그렇게 대답해요? 네. Don't you carry your umbrella? Yes, I do. 그래 채빈이 갖고 다닌다 안 갖고 다닌대? 갖고 저 대가리 박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Don't you carry your umbrella? Yes, I do.
예, 오케이라고. I didn't you finish your work? Didn't you finish your work? Didn't you finish your homework? No, I didn't. No, I didn't finish your homework. Okay. 왜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라고 물어봤는데 No, I didn't라며. 네. 어? Didn't you finish your homework라고 내가 물어봤잖아. 네. 그 No, I didn't라며. 네. 딱밤 맞아야지. 네. 어? 계속 그러네. 어? 너 Yes, No 지금 헷갈리냐? 어? No, I didn't finish my homework라며. 어, 그러니까 맞아야지. 너 숙제 마무리 안 했냐? 라고 내가 물어봤잖아. 근데 내가 예, 안 했어요 라며 네가. No, I didn't. 그러니까 딱 때렸어. 그치? 뭐 문제 있어? 없지? 다음 부정의 문을 바꿔 써라. Isn't she your grandmother? 물음표까지 써야 되겠죠. Isn't she your grandmother? 그래서 엄마랑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Is she your grandmother? 그랬어. 그러면 그러면 Is she your grandmother? 했어 누가. 그러면 뭐라 그럴래? No, she isn't. No, she isn't. She's my mother. 아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sn't it raining now? Raining now.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Isn't it raining now? 라고 물어봤어. 아. Isn't it raining now? 라고 물어봤더니 뭐래요? No, it isn't raining now. 됐습니까? 네. 눈 비 내리는 중이 아니니? 아니다. 그래, 비 내리는 중은 아니다. No, it isn't raining now. Yeah. 그 다음 얘는 부정으로 만들면 뭐가 되겠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Don't they like watermelons? Don't they like? Don't they like watermelons?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수박이라면 환장해. 네. 수박이라면 환장해. Don't they like watermelons? No, I guess they like. Yes, they do. 아니, 엄청 좋아해. 걔들 수박 안 좋아해? 아니, 엄청 좋아해. Yes, they do. 청룡이 이제 준비됐지? 그쵸? 그 다음에 얘는 Can't Amy play the guitar? Amy는 기타 연주할 줄 모르니 Can't Amy play the guitar? Amy는 유명한 드럼 연주자야. 드럼 전문이야. 그래서 뭐라고 답할 거냐고요. 시간 끌지 마시고요. Can't Amy play the guitar? 야, 무섭다. Can't Amy play the guitar? Can't Amy play the guitar? 그래서 뭐? No, she can't play the guitar? No, she can't. She can play the drums. 됐습니까? 오케이. 에이미 기타 연주 못하니? 그래, 못해. 그녀는 드럼을 연주할 수는 있어. Yes, no, she can't. But she can play the drums. 부정의문문 그래서 조심하라고요. 오케이.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Don't you like movies? I like action movies. 했으니까. Yes, I like movies. Especially, I like action movies. Especially가 뭐였더라? Especially. 특히. 됐습니까? Okay. 그래서, yes, I do. Especially, I like action movies. 너 영화 안 좋아하니? 아니, 좋아해. 특히, 나는 액션 영화를 좋아해. 됐습니까? Okay. 액션이란 대답 듣고 싶어. I like action movies 라는 답을 누가 했어 그냥 이 대화랑 상관없이 I like action movies 라고 했어. 그러면 액션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일단 뭐 여러분들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나 무슨 영화 좋아해? 그렇죠.
꼭 저렇게 어떤 종류의 아. 저 종류의 종류 알았어 그럼 이거 빼자 히히 어, 이렇게 하면 어떤 어떤 영화를 넌 좋아하니? 어 준호는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죠. 무슨 색? Color. 어떤 영화? Movie. 이렇게 물었겠죠. 근데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어떤 종류의 영화? What kind of movies? What kind of movies? What kind of food? What kind of books? What kind of art?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Music.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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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pop songs. Okay.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I like. Well, you like. Electric. What? Eh? Electric music? I like music.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음악 종류를 몰라? 매일 부르던 그거. 아니. 나 그 위에 기억이 안 나. I like music is. 발라드. 아, 그래, you like ballad music, okay. I like rock music. Okay, isn't your father a teacher? 누가 보지 쌤 아이가? He's a musician. No, he isn't a teacher. He's a musician. 음악가야. 어떤 종류의 음악을 그는 만드니? What kind of music? Does he make? 하면 되겠죠. What kind of music does he make? Can't you make a paper plane? 너 종이 비행기 못 만드니? My paper plane fly well, planes fly well. 그래서 yes, I can. 해석해 보면 이게 전부 다 부정의문이기 때문에 너 영화 안 좋아하니? 아니 좋아해. 나는 액션 영화 좋아해. 너가 보지 선생님 아니니? 그래 아니야 음악가야 너 영화 못 만드니 아 영화란다 너 종이 비행기 못 만드니 아니 나는 만들 수 있어 내 종이 비행기는 잘 날아 yes no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not부터 결정하고 나서 yes no 정하라 했습니다 Did you buy milk? 너 우유 안 샀니? No I didn't 그래 안 샀어 Isn't it your cap? 그거 네 모자 아니니? 아니 내 거야. Yes, it is mine. Don't you have a sister? 누이 없니? 여자 형제 없니? No, I don't have a sister. 그래, 여자 형제는 없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10분이 남았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험 예정이고요. 재미있다. 풀어오세요. 시험 쳐서 오시기 바라고요. 저희 그거 있지 않나요? 행식이. 행식이 만나러 가야죠. 네. 행식이 빠져먹은 섭섭하지. 그렇죠. 자, 그래서 본교재 157. 157쪽.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Yes, I did. 157. 이제 딱밥 때문에. 잘했어. 근데 나이 떴는데 수학 숙제 얘기한 거였는데. 왜 여기서 수학 숙제 얘기를 해? 환불 때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환불할게 그래. 나 너 밤길 조심해라. 자,
자, 끊을게 오라 했습니다. 오케이. 제일 먼저 뭐 찾으라고요, 끊을게. 누가다. 그 다음엔 여섯 가지 질문. 그리고 지금은 별로 안 나오겠지만 앞으로 슬슬. 어떤 시키려서 뒤로 간 거 표시해라. 누가? 네, 브라이언과 케이트가 다 left. 그러니까 끊어있긴 이렇게 되겠죠? Brian and Kate left.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래서 브라이언과 케이트가 뭐 했었다? 두들겼다. 웃었었다. 브라이언과 케이트가 웃었다. Loudly가 뭔 뜻이겠어요? 시끄럽게 큰 소리로. 브라이언과 케이트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래서 몇 형식? 2형식. 왜? 1형식. 누가 다 뒤에 아무것도 안 올까? 너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후나 와시야 안 올까? 그래서 부사에다가 미줄 거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미줄 거면 되겠죠. 랄리가 왜 부사구야? 왜 부사야? 일단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어떻게? How did Brian and Kate laugh? 라고 물을 테니까 How did Brian and Kate laugh? Brian과 Kate는 어떻게 웃었니? They laughed loudly. 큰 소리로 웃었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누가 The dog is sleeping.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부사에다가 지금 여기 부사에다 밑줄 거란 얘기 다른 말로 하면 어디? When이나 Where나 How 중에서 How 어떤이라 뜻 어떤의 How도 있고 어찌의 How도 있는데 둘 중에서 뭐? 어찌라는 뜻의 How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에다 밑줄 거란 말이죠. How are you 할 때 how는 의문 형용사야, 의문 부사야. How are you? 형용사. 그렇죠. 왜냐하면 I'm so-so. 그렇죠. I'm tired. 어떤 시 대답하니까 How are you 할 때 how는 의문 형용사.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는 의문 부사라고요. 상태냐, 방법이냐. How는 상태를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이기도 하고 방법을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이기도 한데 상태가 궁금해서 How are you?처럼 쓰일 때는 How는 의문 형용사다. 왜냐하면 대답이 다 형용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dog is sleeping on the sofa. 몇 형식? 1. 1형식. On the sofa에다가 밑줄 그으면 되겠죠. When, where, how, why 찾아서 밑줄 그으라고 해놨으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누가 this computer가 다 doesn't work doesn't work.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어찌 잘. 제대로 잘 이 컴퓨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this computer doesn't work well. 그 다음 계속해서 My mother went to her office by subway. 누가? My mother 다 가셨었다. Wen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여기 밑줄 여기 밑줄 괜찮... Where did she go by subway? How did she go to her office? 그래서 부사는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능력이 돼서 부사를 열 백 개 넣었어. 그래도 계속해서 다 외정식이다. 일형식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케이. 계속해서 뭐 해오라 했냐면요. 그래서 이스트는 뭐? 이스트. 어. 동쪽. 그러면 서쪽은? 웨스트. 웨스트.
위쪽은 북쪽이죠. 북쪽은 north. 아래쪽 남쪽이죠. south. east, west, north, south. 그래서 동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south. 아니. 동해를 영어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east sea라 그러죠. 근데 자꾸 걔들이 Japanese sea라고 해서 짜증나죠. 노르스가 북쪽인. 네? 노르스 북쪽. 아, 그래서 네. 북한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North Korea. North Korea. 우리나라는 South Korea. South Korea라고 하죠.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북쪽. 네. 그 다음에 요칭 북쪽 North라고. 아 네. 자. 어. 뭐야 저거? 한국 딱 봐 모르겠냐 이거? 네. 아 꼬리 하나 만들어줘. 내가 왜 이렇게 감췄어요? 내 맘이다. 뭐야 저거? 뭘 것 같아? 뭐 그린 것 같아? 도저히 모르겠어? 아이씨 여기 요거 안 보여. 요거 어? 여기 뭐? 홈이 곧 01만. 뭔지 도저히 모르구나. 딱 봐도 대한민국 그 지도구만. 그렇지 않냐? 민철아 그렇지 않냐? 대답 안 하네. 영어로 물어봐야지. Doesn't it look like Korea? Doesn't it look like Korea? 어? 뭐? 뭐래? 아니요. 애매한데. 애매한데. 자, 그 다음 이 친구 어떻게 읽고? Kate. 맞나? 이거 Kate. LY는 안 읽어주냐? Kate. 저렇게 읽진 않겠죠. 뭐라고 읽어요, 얘? Quietly. 뜻은? 조용하게. 그래서 quiet는 뭐? 조용한. 얘는? 어떻게 읽고? quiet. 뜻은 뭐고? 꽤. 란 뜻이고. 같은 말은? pretty. pretty. It's pretty cold to say. 꽤 조그만. 꽤. 몇 개 한다. 꽤 친다 너. 됐습니까? 오케이. B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또 뭔 스토리 진행이냐? 이상 볼까? 우리 엄마 전화 안 받아. 전화하고 귀찮아. 엄마 그렇게 전화했을 때 잘 받았어야지.